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그댄 곁에 없지만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. 이별은 아니겠죠.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,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, 내일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대구의 대표 시장 격인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. 김 여사는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지역 상품권과 현금으로 물건과 음식을 샀습니다. 대구 서문시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받았던 곳인 만큼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님도 시장 오시면 귀 받고 가신다고 엄청 좋아하시네요. 그럼요.